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CJB 8시 뉴스입니다. 겨울철 추위를 견뎌내는 동물들의 방식도 가지각색입니다. 난방시설을 찾아 모여드는 동물이 있는 반면 추위가 반가운 동물들도 있습니다. 이태현 기자입니다. 큰 귀의 사막여우들이 따뜻한 온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. 캥거루과의 왈라루도 좀처럼 실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. 낮 기온이 영상 5도 안팎을 보이며 추위가 한풀 꺾였지만 이들 동물들에겐 여전히 한파나 다름없습니다. 반달곰들에게 추위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. 웅담 채취를 위해 불법으로 사육되다 구조된 바니와 다리, 드리입니다. 구출돼서 다행이고 이제 잘 살면 좋겠어요. 표범은 오히려 추위가 익숙합니다. 겨울 햇살을 즐기며 이리저리 옮겨다닙니다. 지난 4월 태어난 새끼 스라손이는 어미와 함께 낮잠을 즐깁니다. 따뜻한 지방에서 온 동물들은 이제 난방 장치를 잘 가동해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도 살고 있는 이제 토종 동물 중심으로 이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춥지만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. 모처럼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청주동물원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어린이집 방학해가지고 시간이 나서 동물원에 구경 왔어요. 겨울철 다양한 동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겨울을 이겨내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.